안녕하십니까. 약초 부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집사람이 이게 싱아라고 이게 어렸을 때 먹던 기약이네. 이게 싱아 맞아요, 여보? 아이고. 쇼, 쇼. 그래서 싱아야? 나도 이 기억이 좀 나네. 조금, 어이, 잘 먹네. 우리 집사람은 참 이거. 들바람 좋잖아. 아, 이거는요, 저번에 한번 저들이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건 뭐야, 여보? 못한 거야? 아, 산나물, 이거 산부추, 이게 참나물이야. 야, 저번에 한번 어느 분이 좋아해서 한번 보내드렸는데. 이건 산부추가 아니고, 산에서 난 거 초벌부추. 아, 초벌부추야, 이게? 아. 참나물. 아, 그건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 남자들 좋잖아. 아, 됐어. 자, 이거 저 참나물이요. 이게 참 진짜 좋은 겁니다, 이게. 아, 진짜 옛날에 30대에 참 우리 이거 산 올라가기 전에 탁 뜯어가지고 고추장하고 주먹밥만 싸가지고 산 깊은 데로 약초 캐러 다닐 때, 야, 계곡 소리만 나는 데서 이거만 한 가지만 가지면 더덕 한 몇 개 해가지고 먹으면 아주 그냥 뭐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 참나물이 이게 비타민도 많고 섬유질도 많아. 예, 이게 참 섬유질도 많고 이게 최고의 이게 맛있는 나물이죠, 이게. 아, 참나물 이거. 하면 제일 1등 곤충이 나냐. 이거 어우, 이거 아주 그냥 자르면 또 나오는데. 예. 예. 아, 저번에 저거 두릅 좀 얘기해. 아, 저번에 그 땅두릅을 큰 거를 그 쇼트를 찍었는데 어떤 분들은 생 거는 송아지도 못 먹는다 그러는데요. 한번 제 말을 듣고 그 댓글 올리신 분들 잡셔보세요. 참작해라 그래. 예예, 참작하세요. 그거는요, 그 효능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거를 살짝 뒤쳐가지고 껍데기를 까가지고 잡시면은 맛과 향이 몇 배가 센데. 맛과 향이 몇 배 셉니다. 그게요. 예예. 알지도 못하고. 예예. 그냥 뭐 가만히 계시면 이득만 좀 갈 텐데 제가 거짓말인가 한번 해서 그렇게 산에 가시면. 한번 잡숴보세요. 껍데기 까서, 예? 이렇게 잡시면 향이요. 그때는 한참 껍데기 까서 먹을 때요. 예, 강합니다. 예. 그렇게, 모르면 가만히 계시면, 뭐, 2등이나 가요. 그렇게. 좀 너무 하지 마세요. 나도 이거, 에휴, 그냥 그렇게만 합시다. 예, 예. 야, 이게 참나물이 이렇게 참 좋습니다. 이게. 수출했을 얼마나 갔는데. 돈나물도 있네. 돈나물도 있어. 이거 또 돈나물. 돈나물은 이거 또 이게 저거잖아. 풋내 나서 이거 저거 하잖아. 이거 이거 저 뭐야 이게. 저거 해 먹잖아. 물김치 담아 물김치 담아서 먹잖아. 나는 그 개인적으로 안 좋아. 풋내 그래? 나서 싫어. 아, 여보, 저기 옆에 있잖아. 그럼 뭐지 그게? 찔레. 찔레. 아, 찔레 순이 좀 많네. 한번 거기 계곡 옆으로 또 한번 가서 그거 좀 한번 봅시다. 예예. 예. 돈콜. 이게 인삼 이게 비슷한데 이게 인삼만큼 사프니아가 많이 들어있대.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샐러드, 연할 때는 샐러드에 먹고 좀 억시면 녹죽에 갈아 먹으면 이게 그렇게 사프니아가 많이 들어있단다. 이놈들은 아주 좋은 데서 자라서 영양이 풍부하겠구나. 아, 이거 오늘 이거 저 지금 있잖아요. 칠레순이 너무 좋아. 칠레순 이게요. 찔레나무에서 나는 이 찔레순이. 이것도 효능이 좀 대단합니다. 이것도요. 이거 보면은 딴 거보다 조금 더 삶아야 돼. 왜냐면 이게 앉아서 따봐라. 야, 찔레나무 뿌리는 이 강력한 항염, 소염 작용, 피부염과 아토피에도 이게 참 좋아요. 딱 좋다. 좋은데. 아, 연하다. 이게 딴 나물보다 조금 더 삶아야 돼. 아, 그래야 돼. 조금 억셔. 아, 좀 억시다. 근데 이 영양가는 엄청 많아. 아, 이게 기침과 간질 한에 톡톡한 효능이 있고요. 이게요. 혈액 순환, 성질은 참여, 또한 남성 정력을 강화시키는데 이게 최고입니다. 그 약성이 남성의 중요 부분과 고환으로 들어가서 효과가 아주 뛰어나게 나죠, 이게. 이게 또 아주 이게 좋은 거야. 우리 어려서 이거 이렇게 다 꺾어먹었어. 응? 우리 어려서 이거 굵은 거 배 꺾어서 까먹었다고. 아, 그래? 응. 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 만나려고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먹고 산을 잘 타네.
발판아마라 다쳐가지고 나지도 않아. 아 그래? 아 이게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허리하고 다리 다치니까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네 이게. 야 그래. 이거 봐. 너무 연해. 너무 연하네. 너무 연해. 그래도 연해. 얘는 딴 나물 봐도 많이 삶아야 돼. 아, 많이 삶아야 돼?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삶아. 조금 약간 많이 삶아야 한답니다. 이게요? 이건 약으로 먹는 거야. 예, 다리매는 3.75g을 대추 한 주먹 정도 넣고요. 아, 다려서 아침, 저녁 한 컵씩 복용하면 아주 이게 특별하죠. 또 당금주 30도에 복용 뿌리 2-3일 정도 뿌리를 2-3일 정도 말려서요. 1년 후 한 잔씩 하면은 이게 또 아주 부부 정도 좋아지고요. 예? 물이 안 좋아졌겠다. 예. 근데 우리는 뭐 이게 부부정이 안 좋을 수가 없네요. 지금 뭐 한 46년을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가 없네, 이게. 예? 이렇게 쫓아다니느냐,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참. 어, 열하다. 연해? 응. 아, 좋네. 아, 어, 여러분들 잘 보시고 한번 이런 뭐 보약이 뭔데 있는 게 아니니까 한번 잘들 보시고 배우가에만 많아. 어, 이게 보면은 지금이 아주 적기네요. 이게 딱딱이 좋네. 우리는 네? 여기 완전 청정 네. 지역이고 적기네요. 이거 청정 지역에서 나는 거네. 아, 17수야. 자, 여보 이거 잡고 한번 잡아봐라. 뭘 잡아? 나무 한번 잡아봐, 이렇게. 아, 요거는 뭐야, 축화꽃 같아. 이렇게, 뭐, 동그랗게 됐어. 만들었어, 자기가. 아니. 어? 그러면. 제가 그렇게 있었어. 어? 아. 이 좋으래. 아, 이거 이게. 봐라. 아. 여긴 참 통통하다. 아, 통통하고 아주 그냥, 나처럼 아주 그냥 잘생겼구만요, 이게. 예?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초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